예,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인데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토일렛이라는 낙서한 중국인 영웅 칭찬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착수, 중국 외교부는 침략 역사 반성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한 중국 남성이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이라는 낙서를 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1일 야스쿠니 신사 이름이 새겨진 신사 입구 돌기 중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 토일렛을 쓴 남성을 추적 중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에 발동한 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즉시 반성하는 입장과 표명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나는 외국에 있는 중국 국민, 시민의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이성적으로 요구를 표현하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낙서가 발견된 날 중국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플랫폼인 샤오홍수에는 한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남성은 동영상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저항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남성을 영웅이라고 부르며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애국자라거나 애국적인 전사에 경의를 표하고 이 전사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는 등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지금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청년에 대해서 영웅이라고 말할 만하네요. 일본 경찰은 이 중국 남성을 낙서 용의자로 보고 기물 송괴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도 반성을 해야지 이 사람 처벌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반성해야지. 일본 교토통신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 낙서 용의자가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우익 성지로 대내외 주목을 받아온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에도 낙서나 폭발 등 여러 가지 발생한 곳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이게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및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246만 여 명의 일본군 전사자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실제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한 것은 아니다. 뭐 위패를 모신다고 그러지만 그거 자체가 상징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의 2차 대전 침략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는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은 사죄는커녕 왜곡하고 미화시키기에 바쁜 일본의 태도에 2차 대전 당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일본으로부터 숱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2차 대전 전범을 영웅시하며 총리부터 참배를 드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는 중국인에게 영웅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만은 일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큰 피해를 주고도 그것을 뭐 총리부터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일하게 전범을 또 반성하지 않으면 다시 또 전범이 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성역화하며 참배하는 일본 정부는 그렇다면 이들을 의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희생자의 생명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그 우리한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영웅시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희생당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오죽하면 이 사람이 가서 토일렛이라고 썼겠어요. 일본도 반성하고 또 외국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죠. 예의를 지키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개인이 가서 이랬는데 이게 모든 저기 그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나 뭐 아시아 여러 나라나 세계인들이 다 같은 동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제2의 토일렛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 근본적으로 일본이 그걸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희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늘 서울신문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토일렛 낙산 중국인 영웅 칭찬이 따라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